안녕하세요. 가족 사랑의 날,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, 수요일 아침입니다.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죠? 며칠 남지 않은 2018년, 뜻깊은 한 해 마무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다 보라 하였습니다. 마음으로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한다면 당신은 상대방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. 외모나 거칠애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다 보는 지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. 월요일 같은 수요일 힘찬 시작 응원할게요. 여러분,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!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라 입니다. 언젠가 친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스스로 읊지리곤 한다며 내게 해준 말입니다. 우리는 너무도 외적인 면에 치중하여 사람을 바라보곤 합니다. 그것은 책 표지가 예쁘다고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임에도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자주 반복하곤 합니다. 더 이상 외모나 거칠애로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는 없어야겠습니다.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. 마음으로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. 그러다 보면 당신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. 글 구성 은정근, 나레이션 이온겸이었습니다.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이 부는 이유로 비가 내리면 술 한잔 생각이 나서 부시게 햇살이 날 비추면 왜인지도 모르게 밤하늘 어느 별 하나 너를 닮은 것 같아 흘러가는 구름조차 너인 것 같아 실수조차도 없이 많은 이유로 네가 보고 싶구나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끔 울고 싶을 때
내어주던 네 가슴이 너무 그리워 고개 숙인 날 다시 살게 했었던 웃음소리 듣고 싶구나 hey,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1년은 아니 평생은 기다릴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할 수밖에 없나 봐 평생을 1년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할 것만 같아 oh,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1년을 하루